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304와 316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더 좋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접 와이어도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316 와이어고요. 이건 316L 와이어입니다. 같은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지만 성분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가 용접 와이어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조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용접을 해보면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6L 와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16 와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304와 316을 비교할 때 파이프를 용접했습니다. 그때 316 파이프에 사용된 것이 316L 와이어입니다. 그때 용접과 오늘 316L 용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316 와이어는 다릅니다. 컬러의 차이도 약간 있지만 표면이 반짝거립니다. 마치 표면에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치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짝이는 용접 비드. 이렇게 용접되는 대표적인 와이어가 309 와이어입니다. 이종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고요. 주로 카본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디플럭스 같은 와이어도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와이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용접비드도 반짝이지만 용융풀도 반짝입니다. 그리고 용융풀의 점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퍼지지 않습니다. 펼쳐지는 것이 느리고 빨리 펼쳐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성이 높은 만큼 잘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평 포지션에서 용접했을 때는 어떻게 흘러내릴까요? 우선 316L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그 다음은 316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316L은 잘 퍼지고 잘 흘러내립니다. 반면에 316은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흘러내림도 작습니다. 오히려 308보다도 작게 흘러내립니다. 316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는 잘 녹고 잘 흘러내리지만 316 와이어는 308보다도 더 잘 녹지 않고 흘러내림도 더 작습니다. 이런 특징은 316의 성분이 이유라기보다는 반짝이는 와이어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9와 디플럭스 와이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308과 308L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308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어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때도 있고요. 제가 용접 와이어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기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반짝이는 와이어들은 조금 다른 용접 방법이 필요합니다. 맞대기 용접이나 필렛 용접도 조금씩 다르고요.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시간에는 316L 와이어로 용접을 했습니다. 그럼 316 파이프를 316 와이어로 용접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316L 와이어로 용접했을 때와 316 와이어로 용접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